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많은 네.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취재 많이 했잖아요. 취재했던 곳들 중에서 네. 명소를 하나 추천해 주자면. 지금까지 이제 하트인 부산 9호까지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수영 사적공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추천해 주고 싶은 거죠? 수영 사적공원은 저희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곰솔나무 그리고 안용복 장군의 사당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자연 경관들도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인생샷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진 명소도 많아서 네. 데이트 하실 때 이런 데 네.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곳에 가보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이 하트인 부산 팀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하게 부산에 정말 갈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부산에만 살아서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우리 부산에 사셨던 분들 그 타지에 가보면 엄청 예쁘다는 데 갔는데 오 그래 예쁘긴 한데 그저 그런 데라고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수영 사적공원도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영인 에디터님이 추천해주시는 명소가 있다면? 그 경성대 부경대 쪽에 저희가 남구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부경대학교 정문 바로 앞쪽에 보면 거기 막 복사집들이 많은데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길에 되게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기사식당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거기서 뭐 두루치기도 팔고 하면서 네, 그 꼭 번화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골목 안에 있는 식당들에서 싼 값에 뭐 밥은 무한리필로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추천해드립니다. 그 안쪽 골목으로 가면은 술집도 많은데요. 감바스 맛집이 거기 들어있어요. 잘 찾으시면은. 그래서 속속들이 그 골목 안에 이렇게 울망졸망 여러 개다 있는데 이렇게 맛집들이 있었어 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그쪽에 갈 일이 있다면 혹 그 반짝반짝거리고 엄청 시끌벅적한 곳이 아니라 골목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허의 FM도 살짝 네. 역사와 고생담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피가 한번 말해주시죠. 길게 얘기할 것 없고요. 그 유튜브에 그 방음시공이라고 치시면 그 방음시공 치시면 거의 예 바로 위에 예 바로 위에 저희가 그 굉장히 막노동하고 있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심심하실 때 방음시공 네 해보시면은 아 쟤네들이 저렇게 개고생을 했구나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려야 되는 건 사적공원, 수영사적공원하고 그 부경대 앞에 골목에 한번 가보자. 그거는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